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일이 북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안보 상황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선거 위원장께서 선관위원회에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정당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실시된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굉장히 재미없는 결과가 됐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6.2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건이 없이 실시됐더라면 아마 이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이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정부 여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됐더라면 아마 한나라당에게 더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해서 그래도 한나라당의 그나마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북한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작하던 일들이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둘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아주 굉장한 고장이 생겼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져 있습니다. 중국이 2003년 북경 육자회담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 육자회담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상됐던 국제 지위가 이번에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일방적으로 아주 그냥 지지하고 북한 편을 든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이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중국의 내부에서 엄청난 지금 동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이 자꾸 이 북한의 핵 문제나 이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이 중국이 북한을 편드는 것을 계속하게 관련해서 중국 내부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굉장히 내부적으로 통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중국의 소위 노동 중국 공산당의 그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같은 신문들이 공공연하게 중국의 의회까지 북한 김정일의 노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바꿔야 된다. 그리고 북한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이 사건에 관계가 없다면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밝히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중국의 모모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상 더 이 북한을 이렇게 북한을 편들어가지고 중국의 국가의 이익이 손실을 받아도 되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생겼죠. 그동안 황해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함정이 이 제주와 상해를 잇는 선 이북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의 함정들이 황해에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김정일이가 방문했을 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북한이 지금 굉장한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는데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 원조를 중국으로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지금 경제 형편은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작년 12월에 그 이 화폐 개혁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워낙 그 이 이 민중들의 반항이 심해지니까 잘 아시다시피 노동당에서 이 화폐 개혁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자정기획부장을 하고 그 부부장을 공개 총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 지난 1월에 북한의 전국 인민반장을 모아놓고 이 화폐 개혁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김영일이라고 하는 내각 총리가 파면되고 또 그 경제를 맡았던 부총리들 3명이 파면됩니다. 이럴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어렵죠. 더군다나 지난 3년 동안 이 북한의 농사가 실패해서 식량난이 지금 엄청난 그 어려움이 되어 있죠. 이것을 중국에다 기대감이 해결하려고 갔었죠. 그래서 5월 6일날 오전에 사실 김정일이는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5월 6일까지 국회에 머물고 7일날 이 북한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6일 아침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에서 경제를 총괄하고 있죠. 그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서 경제 원조를 좀 추가적으로 요청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원자부 총리가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원조를 하고 싶진 않은, 그러나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결의 1874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원조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거기 담은 거죠. 하나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경제원조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이 그런 경제원조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이행을 해라 하는 주문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건 북한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원자바오가 김정일이가 최고로 듣기 싫어하는 얘기였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지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북한에게 전하고 싶다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로서는 아주 최고로 듣기 싫은 얘기죠. 얼마나 듣기 싫었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07년 10월에 그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첫 번 회의를 하고 아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개혁개방 소리를 끝냈다가 김정일로부터 돌아가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딸 얘기를 돌아가라.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북한에서 개혁개방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정부에 지침을 내렸었죠. 그 정도는 듣기 싫다는 얘기를 이 원자바오도 알죠. 알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일이가 일어나서 그날 오후에 남은 일정을 다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 원조를 받는 노력이 실패했어요. 바로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서 큰 문제가 남아있죠. 작년 5월달에 대신 실시했던 핵실험, 2차 핵실험 이후에 6자회담이 중지돼서 지금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이 핵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양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국제사회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앞세워가지고 북한에게 북한의 목을 죄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을 중국과 짝짝꿍을 해서 해가지고 이 올가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난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것으로서 사실은 천안함 사건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김정일의 최후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여건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추진해 왔죠. 이 햇볕